지금부터 경량 최고 领도자 김정은 동 측에서 우리 당과 국가의 최고 수위에 높이 추대되신 여섯돌 경축 조항 보고 대회를 녹화 실황으로 보내드리겠습니다. 경량은 최고 령도자 김정은 동 측에서 우리 당과 국가의 최고 수위에 높이 추대되신 여섯돌 경축 조항 보고 대회가 11일 혁명의 수도 평양에서 진행되었습니다. 대회장인 인민문화공전은 탁월한 사상과 특출한 정치 실력, 노숙하고 세련된 영도로 우리 당을 위대한 김일성, 김정일 동지의 당으로 더욱 빛내주시고 사회주의 조선의 존엄과 강림한 기상을 만방에 떨치시는 우리 당과 국가 군대의 최고 영도자 김정은 동지에 대한 다음없는 감사의 정으로 설레이고 있었습니다. 조선노동당 중앙위원회 정치국 상무위원회 위원이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위원장인 김영남 동지, 조선노동당 중앙위원회 정치국 상무위원회 위원이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무위원회 부위원장이며 당중앙위원회 부위원장인 최룡해 동지, 조선노동당 중앙위원회 정치국 상무위원회 위원이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무위원회 부위원장이며 내각 총리인 박봉주 동지가 주석단에 등단했습니다. 당과 정부의 간부들과 무당 위원장이 주석단에 자리 잡았습니다. 또한 무력기관 책임 일꾼들과 조선노동당 제7차 대회 결정관철에서 모범적인 군대와 사회의 일꾼들, 공로자들이 주석단에 나왔습니다. 지금부터 경애하는 최고 령도자 김정은 동지께서 우리 당과 국가의 최고 수위에 높이 추대되신 여섯돌 경축 조항 보고 대회를 시작하겠습니다. 경애하는 최고 령도자 김정은 동지께서 우리 당과 국가의 최고 수위에 높이 추대되신 여섯돌 경축 중앙 보고대 보고를 조선노동당 중앙위원회 정치국 상무위원회 위원이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무위원회 부위원장이며 당중앙위원회 부위원장인 최룡해 동지가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는 전당, 전국, 전민이 혁명적인 총공세로 공화국 창건 70돌을 승리자의 대축전으로 빛내기 위한 투쟁을 힘차게 불려나가고 있는 격동적인 시기에 경애하는 김정은 동지를 우리 당과 국가의 최고 수위에 높이 모신 여섯돌을 성대히 경축하고 있습니다. 불세출이 위인이신 경애하는 김정은 동지를 우리 혁명이 최고 수위에 높이 모신 것은 우리 조국과 인민이 최대의 영광이며 주체 기업 계승 완성에서
거대한 역사적 의의를 가지는 민족사적 대경사입니다. 경애하는 최고 영조자동지께서 우리 당과 국가를 영도하시게 됨으로써 조선노동당의 영도적 권위가 더욱 높아지고 우리 공화국의 전략적 지위와 무궁막강한 국력이 힘있게 떨쳐지게 되었으며 우리 혁명은 최후 승리를 향하여 신심 드럽히 전진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지금 전체 인민들과 인민군 장병들은 경애하는 최고 영조정지 영도 따라 승리 떨쳐온 영적 투쟁의 나날들을 긍지높이 돌이켜보며 백두에서 시작된 주책명령을 끝까지 완성해 나갈 불타는 결의를 다지고 있습니다. 동지들, 국력은 민족의 자주권과 존엄, 발전과 번영을 담보하는 결정적 요인이며 그것은 나라를 이끄는 영도자가 어떤 사상에 기초하여 어떻게 정치를 하는가 하는 데 달려 있습니다. 지난 6년간은 경애하는 최고 영도자 김정은 동지의 특출 비범한 영도 밑에 사회주의 조선이 종합적 국력이 민족 사상 최고의 경지에 올라선 경이적인 나날이었습니다. 경애하는 최고 영도자 동지께서는 위대한 수령님과 위대한 장군님이 사회주의 국가 건설 업적을 만년 토대로 하여 내 나라 내 조국을 온 세계가 우러러 보는 불패의 대강국으로 빛내실 웅지를 지니시고 우리 당과 국가 군대를 진대에서 영도하셨습니다. 경애하는 최고 영도자 동지께서는 새로운 주체 백년대가 시작되는 역사의 분수령에서 위대한 김일성 김정일 주의를 우리 당과 국가의 영원한 지도 사상으로 천명하시고 우리 혁명의 백년 대계의 전략과 강국 건설의 웅대한 설계도를 펼쳐주시오 국력 강화의 진로를 환히 밝혀주셨습니다. 주체의 사회주의 강국의 징표와 면모에 관한 사상, 사회주의 건설의 총로선과 자강력 제일주의를 항구적인 전략 로선으로 틀어지고 나갈 때 대한 사상, 우리 국가 제일주의를 들고 나갈 때 대한 사상을 비롯하여 경애하는 최고 영조자 동지께서 밝혀주신 독창적이며 과학적인 사상 리더들은 최악의 역경 속에서도 우리 국력을 튼튼히 다져 나갈 수 있는 불멸의 지침으로 되었습니다. 경애하는 최고 영조자 동지께서는 나라의 정치, 군사, 경제와 과학기술, 문화의 모든 분야를 하루빨리 강국의 높이에 올려 세우기 위하여 불면불의 영도를 이어가시며 조국의 존엄과 국력을 과시하는 특대 사변들과 자랑찬 성과들을 다발적으로 연발적으로 이룩하셨습니다. 오늘 우리 조국은 적대 세력들이 악랄하고 지배한 제재봉쇄 책동 속에서도 일심단결이 정치 사상 강국, 천하무적이 군사 강국의 지위를 더욱 공고히 하면서 지식경제 강국, 문명 강국의 높은 역마를 향하여 활력 있게 전진하고 있습니다. 이 격동적인 현실은 우리 군대와 인민에게 위대한 수령님과 위대한 장군님께서 염원하시던 사회주의 강국의 실체가 눈앞에 있다는 필승의 신심과 낙관을 더욱 굳게 안겨주고 있습니다. 인류 정치사는 경애하는 최고 영조자 김정은 동지와 같이 그처럼 짧은 기간에 한나라 한민족의 존엄과 지위를 최상의 경제에 올려 세우시고 사회주의 국력 강화의 새 역사를 창조해 나아가시는 망고의 영 절세의 애국자를 알지 못하고 있습니다. 경애하는 최고 영조자 김정은 동지는 우리 국가의 제일 국력인 정치 사상적 위력을 천백배로 다져주신 위대한 정치가 있습니다. 경애하는 최고 영조자 동지께서는 우리 당과 공화국 정권을 주체의 사회주의 여부를 향도해 나아가는 강력한 혁명의 참모으로 사회주의 강국 건설이 힘있는 정치적 무기로 강화 발전시키는데 커다란 심혈과 노고를 바치셨습니다.
전당 김일성 김정주와 방침을 제시하시고 당이 일족 용도 체계를 세우는 사업을 심화시켜 나가도록 하신 경리하는 최고 용도자 동지 세련된 용도위에요. 전당이 사상 의석 통일 단결이 더욱 굳건해지고 온 사회에 대한 당의 용도적 기능이 백방으로 강화되었습니다. 경리하는 최고 용도자들께서 역사적인 조선노동당 제7차 대회와 제1차 전당 초국당 위원장 대회, 당제 5차 체표위원장 대회를 비롯한 전당적인 대회들을 소집하도록 하시고 기층당 조직 강화를 위한 혁명적인 조치를 취해 주신 것은 당의 전속 위력과 대중의 무궁무진한 정신력을 총폭발시켜 나아갈 수 있게 한 중요한 계기로 되었습니다. 경리하는 최고 용도자들께서 시대와 혁명 발전의 역에 맞게 새로운 국가 용도 체계를 확립하시고 국가 전반 사업에 대한 당의 유일적 용도를 철저히 실현하심으로써 우리 공화국의 인민적 성격은 변함없이 고수되고 사회주의 국가 정치 제도는 더욱 공고 발전되었습니다. 우리 혁명의 천하지 대본인 일심단결을 그 어떤 풍파에도 끝도 가지 않는 억척이 보루로 다져주신 것은 경리하는 최고 용도자 동지께서 국력 강화에 싸우신 특출한 업적입니다. 경리하는 최고 용도자 동지께서는 당 건설과 국가 활동을 절두절미 우리 일심단결을 고수하고 강화하는 대로 확고히 지향시켜 나아가시었으며 당 및 정권기관 일꾼들이 인민에 대한 헌신적 복무 정신을 안고 인민들이 마음속 고충과 생활상 애로를 책임적으로 풀어주도록 하심으로써 광범한 군중을 당이들의 철통같이 묶어 세우시었습니다. 인민대중제일주의를 당과 국가의 활동 원칙, 존재 방식으로 내세우시고 인민이 요구와 리익을 최우선 절대시하도록 하신 경리하는 최고 용도자 동지 현명한 용도 밑에 우리 일심단결은 하나의 사상과 뜻과 정으로 맥박치는 가장 순결하고 공고한 사상 의지적, 도덕 의리적인 단결로 더욱 반석같이 다져졌습니다. 이 세상 그 어느 나라도 가질 수 없는 위대한 혼혈일체의 위력이 있었기에 우리 군사적 위력과 과학기술적 위력, 자립적 경제력이 비할 바 없이 강화되고 세계를 줌잡아 달리는 말리마 시도가 태어났으며 세상을 놀래우는 여웅 신화들이 끊임없이 창조 창출될 수 있었습니다. 불가능도 가능으로 역경도 순경으로 전환시키는 강력한 정치 사상적 위력이 국력 중이 국력으로 된다는 고귀한 진리를 실천으로 보여주시고 세상에 유일무이한 일심단결이 강국을 건설해 나아가시는 바로 여기에 위대한 정치가로서의 경리하는 최고 용도자 동지 절세의 위인상이 있습니다. 경리하는 최고 용도자 김정은 동지는 자강력 제일주의 기치 높이 나라의 과학기술력과 자립적 경제력을 튼튼히 다져 나아가시는 창조와 건설의 거장이십니다. 국가의 가장 중요한 전략적 차원인 과학기술력과 경제적 잠재력은 오늘날 국력을 평가하는 중요한 징표로 되고 있습니다. 경리하는 최고 용도자 동지께서는 일심단결과 불패의 군력에 새세기 산업혁명을 도하면 사회주의 강국이라는 성취가를 주시고 자체의 힘과 기술로 세계적인 과학기술 강국, 경제 강국을 일도 세우실 원대한 구상을 펼치셨습니다. 나라의 국력 강화에서 과학기술이 노는 역할을 깊이 통찰하신 경리하는 최고 용도자 동지께서는 온 나라의 과학기술 중시, 인재 중시 기풍을 세워 주시고
수많은 과학연구 단위와 경제 부문들을 현지 지도하시며 세계를 앞서 나갈 수 있는 방향과 방도들을 환히 밝혀주셨습니다. 과학기술 인재들을 나라의 법외로 내세워주시는 경의하는 최고 용도자동지 사랑과 믿음 속에 당의 무한히 충실한 혁명적인 과학자, 기술자 대군이 자라나고 지식형 근로자들이 대열이 나를 따라 늘어나고 있으며 우리 과학기술은 세계에 도전하며 비약적으로 발전하고 있습니다. 당이 지펴준 첨단 돌파전과 대중적 기술혁신 운동의 불길 속에 인민경제의 주체와 현대화, 정보화가 힘있게 추진되어 우리 힘과 기술, 자원에 의거하는 주체적인 생산체계들이 확립되고 지식경제 시대의 본보기 생산기지들이 일도 섰으며 수많은 나라들에서 최고 생산연도 수준을 돌파하는 경제적 성과들이 연이어 이룩되었습니다. 혁명적 대응 전략이 요구대로 우리 자주권과 생존권, 발전권을 완전히 말살하려는 온갖 적대 세력들이 극악한 제재 압살 책동을 짚으시며 우리 과학과 기술, 경제가 세계를 향하여 질주하고 있는 자랑찬 현실은 당이 자강력 제일주의 사상과 과학기술 중시 노선의 정당성과 생활력을 뚜렷이 확증해주고 있습니다. 위대한 당의 영도가 있고 강력한 과학기술력과 튼튼한 자립적 경제 토대가 있으며 자력갱생을 고유한 투쟁 방식으로 하고 있는 인민이 강력한 기상이 있기에 우리나라는 가까운 앞날에 세계적인 과학기술 강국, 경제 강국으로 솟구쳐 오를 것입니다. 경의하는 최고 정치자 김정은 동지는 인민에 대한 멸사복무 정신을 지니시고 인민의 꿈과 리상을 눈부신 현실로 꽃피우시는 인민이 자애로운 어버이십니다. 인민의 웃음소리는 사회주의 동력이고 국력을 평가하는 기준이며 그 어디에서나 인민이 행복한 웃음소리가 넘쳐나면 그것이 곧 사회주의 강국이라는 것이 경의하는 최고 용도자 동지의 지론입니다. 경의하는 최고 용도자 동지께서는 교육과 보건을 사회주의 영상으로 내세우고 그처럼 어려운 속에서도 당과 국가의 인민적 시책을 변함없이 고수하고 더욱 빛내는데 천만금을 아끼지 않으셨습니다. 우리 인민들과 자라나는 새 세대들을 세상에서 가장 힘있는 존재로 강국 건설이 당당한 주인으로 키우려는 당의 원대한 구상과 영도 밑에 전반적 12년제 의무교육이 전면적으로 실시되고 누구나 마음껏 배울 수 있는 우월한 전민학습체계와 최신 과학기술 보급이 대전당, 거점들이 마련되어 우리나라는 용실공이 교육이 나라, 배움이 나라로 자랑떨치고 있습니다. 사회주의 보건을 가장 선진적이며 인민적인 보건으로 발전시켜 나아가는 당의 인민사랑의 정치에 의하여 세계적 수준의 보건시설들이 일도서고 문명국의 채무에 맞는 전국적인 의료봉사체계가 세워져 인민들이 의료상 혜택을 보다 훌륭히 누릴 수 있게 되었습니다. 경의하는 최고 용도자 동지께서는 황금산, 황금벌, 황금회를 우리식 사회주의 우월성의 상징으로 주체 조선의 국력을 보여주는 3대 전략 자산으로 내세우고 인민들에게 보다 유족하고 문명한 생활을 안겨주시기 위하여 헌신이 낮과 밤을 쉼없이 이어가셨습니다. 경의하는 최고 용도자 동지 크나큰 운정 속에 마련된 현대적인 경호기지들에서 인민이 호평을 받는 명제품, 명상품들이 쏟아지고 물고기 대풍, 과일 대풍을 이루어 인민이 기쁨을 더해주는 희한한 소식이 날마다 전해져 온 나라가 흥성거리고 있습니다. 우리 인민이 최상의 문명을 최고의 순에서 누리게 하려는 당의 용도에 의하여 학생 소년들과 평범한 과학자, 교육자, 노동자들을 위한 궁궐 같은 학교와 야영소,
현대적인 산림집과 합숙 문화정서 활동 기지들이 우주춘처럼 일떠서고 우리 조국은 어제와 오늘 아침과 저녁이 다르게 자기 면모를 일신하고 있습니다. 경의하는 원수님을 온 나라 대가장의 어버이로 높이 모시고 참된 삶을 누려가는 인민의 행복에 넘친 웃음소리야말로 그 무엇에도 비길 수 없는 우리식 사회주의 진정한 국력입니다. 경의하는 최고 영도자 김정은 동지는 최강의 자유적 국방력을 마련하시어 주체조선이 자주권과 강성 번영을 확고히 담보해 나아가시는 강철의 영자이십니다. 경애하는 최고 영도자 동지께서는 강력한 군력에 우리 국가의 자주적 존엄과 불패성, 찬란한 미래가 있다는 확고한 의지를 지니시고 인민군대를 당의 영도에 끝없이 충실한 혁명적 당군으로 백전백승의 전략전술과 완벽한 실전 능력을 체득한 최종의 혁명 강군으로 강화 발전시키셨습니다. 혁명 발전의 역에 맞게 전군 김일성 김정일주의 화방침과 4대 강군화 로선을 지시하시고 인민군 부대들을 끊임없이 현지지도하시며 전군의 훈련 혁명의 불길을 세차게 지펴주신 경례하는 최고 영도자동지의 정력적인 영도에 의하여 인민군대의 정치 사상적 군사 기술적 위력이 더욱 강화되고 군력 강화의 새로운 전성기가 펼쳐지게 되었습니다. 경애하는 최고 영도자 동지께서는 천리 해안의 예지와 강인 담대한 배짱을 지니시고 우리 국방공업을 그 어떤 첨단 무장 장비도 마음먹은 대로 만들어내는 자유적 국방공업, 혁명공업으로 발전시키는 사업에 커다란 힘을 놓으셨습니다. 만난 실현을 해치시며 우리 조국을 그 누구도 감히 넘볼 수 없는 세계적인 군사 대국으로 빛내어 주시고 전략국가의 지혜 당당히 올려 세우신 것은 경례하는 최고 영도자 동지께서 국력 강화의 길에 쌓으신 영구불멸의 업적입니다. 우리 조국과 인민은 제국주의 침략 위협을 종식시키고 후손만대의 행복과 찬란한 미래를 억척같이 담보해 주신 경례하는 최고 영도자동지 크나큰 운덕과 만거의 애국 업적을 영원히 잊지 않고 대대손손 전해갈 것입니다. 참으로 경례하는 최고 영도자 김정은 동지는 조국의 자주적 존엄과 국력을 만막에 떨치신 주체 조선의 강대한 힘이시며 21세기를 이끄시는 위대한 태양이십니다. 뜻깊은 이 자리에서 전체 당원들과 인민들과 인민군 장병들이 한결같은 마음을 담아 우리 조국과 인민을 승리와 영광이 최절정에 세워주시고 끝없이 빛내어주시는 우리 당과 국가 군대의 최고 영도자이신 경례하는 김정은 동지께 가장 뜨거운 인사를 삼가 드립니다. 동지들, 오늘 우리 앞에는 주체 조선이 전반적 국력을 새로운 발전 단계에 올려 세우며
사회주의 강국 건설 위협을 앞당겨 실현해야 할 중대한 역사적 임무가 나서고 있습니다. 경애하는 최고 영도자 김정은 동지께서는 우리는 주체 조선이 무진막강한 힘을 믿고 미래에 대한 신심과 낙관에 넘쳐 사회주의 위협이 최후 승리를 향하여 더욱 힘차게 싸워 나가야 하겠습니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사회주의 조선이 강대성이 상징이시며 백성이 기치이신 경애하는 최고 영도자 김정은 동지께서 계시오. 주체혁명협의 최후 승리는 확정적이라는 것이 우리 군대와 인민이 심장속에 깊이 뿌리내린 억척불변의 신념입니다. 전체 인민들과 인민군 장병들은 희생의 전출위훈을 우리 당과 국가의 최고 수호에 높이 거친 크나큰 영광을 가슴 깊이 간직하고 경애하는 최고 영도자 동지를 정치 사상적으로 목숨으로 결사 보위하며 그 어떤 정치 풍파 속에서도 일편단심 충직하게 받들어 나가야 하겠습니다. 전 당과 온 사회 경애하는 최고 영도자 동지 유일적 영도 체계를 더욱 철저히 세우며 당과 공화국 정권을 사회주의 강국 건설이 강력한 정치적 무기로 끊임없이 강화 발전시켜야 하겠습니다. 당제 7차 대회가 제시한 국가경제발전 5개년 전략 수행에 총력을 집중하여 나라의 전반적 국력을 새로운 발전 단계에 올려 세워야 하겠습니다. 각급 당 조직들과 근로단체 조직들에서는 대중의 불그리 정신력을 총폭발시키기 위한 화성식 정치 사업을 공세적으로 박력있게 벌려 온 나라의 말리마 속도 창조의 불길, 집단적 혁신의 불길이 세차게 타번지게 하여야 하겠습니다. 모든 부문 모든 단위들에서는 당중앙위원회 제7기 제2차 전원회의 정신의 요구대로 과학기술과 자력갱생을 생명선으로 들어주고 인민경제의 자립성과 주체성을 백방으로 강화하며 끊임없는 생산적 역량을 일으켜야 하겠습니다. 과학, 교육, 보건, 체육, 문화기술 부문을 혁명발전의 새로운 높은 단계 요구에 맞게 결정적으로 개선하여 우리식 사회주의 제도의 우월성과 필승의 신심과 낙관에 넘쳐 전진하는 우리 조국의 위상을 남김없이 떨쳐야 하겠습니다. 원산 갈마 해안관광지구 건설과 삼지원 꾸리기, 단천발전소 건설과 화해남도 물길 2단계 공사를 비롯한 사회주의 강국 건설이 전수상 마다들에서 세상을 놀래우는 대비약 대혁신을 일으켜 공학창건 78을 전례없는 노력적 성과로 맞이하여야 하겠습니다. 당 및 정권기관 일꾼들은 인민에 대한 멸사 복무를 가장 영여로운 본분으로 여의고 민심에 귀를 기울이고 인민들이 자그마한 마음속 고충과 생활상 애려도 남번저 헤아려 풀어주며 인민생활 향상을 위해 발이 닳도록 뛰고 또 뛰는 진정한 인민의 충복, 당 정책 관절이 제일 기수가 되어야 하겠습니다. 모든 일꾼들과 당원들과 근로자들은 김정일 애국주의를 삼가투쟁의 골로 삼고 조국이 부왕 번영을 위한 좋은 일을 적극 찾아하며 현실 발전의 역에 맞게 자신들이 정치 사상적 수준과 과학기술적 자질을 끊임없이 높여 나아감으로써 우리 당이 강국 건설 구상을 높은 실력과 실천으로 받들어 나가야 하겠습니다. 인민군대에서는 현실 발전의 역에 맞게 정치 군사적 위력을 백방으로 다지고 당과 혁명, 조국과 인민을 믿음직하게 보호하며 군수공업 부문에서는 국방공업이 주체와 현대화, 과학과 수준을 더욱 높여 나라의 방위력 강화에 적극 이바지하여야 하겠습니다. 위대한 사상과 조선노동당의 백성의 영도가 있고 혁명의 최강의 무기인 일심단결과 튼튼한 자립적 경제 토대가 있기에 우리의 사회주의 강국건설 위협은 필승불패입니다. 모두 다 경애하는 최고 영도자 김정은 동지의 둘에 굳게 뭉쳐 주체혁명협의 최후 승리를 향하여 힘차게 싸워 나아갑시다.
대한 김일성 김정일주의 만세! 우리 당과 국가 군대의 최고 영도자 김정은 동지 만세! 승리 조직자이며 향도자인 영광스러운 조선노동당 만세! 이상으로 경례하는 최고 령도자 김정은 동지께서 우리 당과 국가의 최고 수위에 높이 추대되신 6돌 경축 주황보고대회를 끝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경례하는 최고 령도자 김정은 동 측에서 우리 당과 국가의 최고 수위에 높이 추대되신 6돌 경축 조항 보고 대회를 록화 시랑으로 보내드렸습니다.